내일 포함해서 준비한 것이 되고 아프대 다리가. 어디 있대요? 응? 병원에 있대요? 아니 집. 이제 들어와야 시작하는데. 왔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접속사 했었었는데 이 접속사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했었던 거, 쌤이 저번에 중일 문법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명령문 다음에 and 나오면 그러면, or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뭐 해라, 해라 차로 끝났기 때문에 명령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노력하지 마라, 뭐 하려고 하면은 노력하다, try 라는 친구 알 수 있겠고, 자 try 다음에 노력하다 라는 뜻을 하려면 to 부정사 가져와야 돼요, ing 가져와야 돼요? to 부정사 가져와야 된다. 너무 많은 것을 하라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 자신을 해칠 것이다 라고 해서 요거는 좀 지난 시간에 5호로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너는 내 자신을 지치게 할 것이다, 너는 내 자신을 지치게 할 것이다, 요렇게 잡아놓고 영작 시작하시면 된다라는 얘기했었고요. 자, 정답지는 여러분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딱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 Don't try, 하지 마라. Don't try to. 그 다음에 하다 라는 건 뭐였지? 하다 그냥 do 쓰면 돼요. Do too much or you. 네 자신을 지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치게 하다 라는 동사 뭘로 가져왔어요? You will tire out. 그 다음에 you 하시면 틀릴 것이다. 자, tire out인데 여기에 접속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you 말고 yourself, tire yourself out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쌤이 지난 시간에 조금 표현을 안, 설명을 제대로 안 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자. 명령문 빈 공간에 한번 메모해 보세요. 자,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령문 또한 미래지향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서, 명령문도 시제 보시면은 이 주절의 시제 미래라고 볼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will로 가지고 온다 라는 것들 우리가 이제 꼭 알지는 않아도 딱 해석상으로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대체로 이제 독해를 하다 보면은 저렇게 will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이고, 명령문 대신에 그 당위를 뜻하는 뭐 should라든지 must라든지 이거 이후에도 and랑 or를 사용해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혹시 기억나나? 안 나죠? 기억나요 안 나요? 노시승 기억나요 안 나요? 아? 모르겠어요. 자, 명령문 내도 좀 해봐. 대신에 명령문 대신에 사용되는 당위성 표현으로도 일부 and or 해석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적어 놓으시고, 한번 적으면 사실 까먹어도 되긴 하지만 고1 때 마주치게 될 것이다, 저런 문장 형태를. You must, you should로 시작해놓고 or, and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이 또는 뭐야 이게 아니고 그냥 아 그렇지 않으면이다 라는 거고. 서와 뭐 한 거예요? 저것도 안 보네. 대신 명령문 대신에 사용되는 당위성 표현으로도 일부 and or 해석이 가능하다. 일부 and or 해석이 가능하다. 한결이 기억나요? 그럴세. 자, 그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둘 다에 의존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둘 다에 의존한다라고 되어 있어. 둘 다, 둘 다 하는 말 가져오려면 우리 뭐가 있었을까? 응? 그래요. 상관접속사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관접속사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 주어인데 행동을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아 증동사로 주어가 시작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의존한다 동사 처리해 주시면 이게 모두 목적어가 될 수 있겠다 라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목적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누구라도 투부정사로 시작하신 분들도 정답 처리할 수 있어요. 했어? 혹시 투부정사 쓴 사람 있어? 없어요. 자, 행동을 선택하는 것 choosing. 그 다음에 행동 on action 의존한다 라고 되어있어. 의존하다 라는 동사 depend on이라는 걸 가져올 건데 동명사구는 수일치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지 지난 시간에? 동명사는 수일치 어디에 한다고 했어요? 단수라고 했지. 그래서 depends on 이라고 해놓고 일단은 요 상관접속사 영작을 할 때요 같이 메모해서 상관접속사 이 상관접속사 영작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품사 문장 성분 판단해야 돼요. 자, 상관접속사는 어디든지 모든 품사 모든 문장 성분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뭐라고 했냐면 문법사 앞뒤가 똑같은 병렬 구조를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문장 품장 품사 문장 성분 판단해 주시고 그 타겟이 된 타겟 단어 앞에서 상관접속사 영작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미 파악을 해놨어요. 목적어가 됐다라는 것은 명사다라는 겁니다. 명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둘 다 명사 역할을 하는 친구 먼저 잡아주시면 되는데 편의상 얘를 타겟으로 결정해 볼 거예요. 얘를 타겟으로 결정을 해봤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다, 할 수 있다 라는 것들 먼저 설정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목적어 역할도 해야 되고 이거 명사절도 같이 이끌어야 된다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what이 일단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두신 다음에 이 앞에다가 상관접속사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원래 문장은 choosing on action depends on
Depends on why 캔으로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과부터는 여기 앞뒤로 꽂아주시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니? 그래서 먼저 이 타겟을 목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그 해석에 맞는 상관접 속사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both, why can, 그 다음에 and, what he should do. 이렇게 영작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상관접 속사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영작을 할 때 뭐뿐만 아니라 뭐다라고 했을 때 뭐뿐만 아니라 뭐가 아니라 뭐다 뭐 이런 친구들 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먼저 말하고 싶은 것 먼저 그 품사 문장 성분 결정 먼저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해석했을 때 뭐 동사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주어 적어주시고 동사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관적 속사 앞뒤로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위대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행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꿈도 키워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도 보면은 뭐뭐 뿐만 아니라 라고 상관적 속사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위대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라고 했지만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준동사 처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건데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준동사는 누가 있습니까? 한지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면서 부사가 될 수 있는 준동사 누가 있어? 넌 알고 있어.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 구 가져오는 준동사가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준동사가 뭔지 몰라? 자, 시연아. 목적을 나타내는 준동사 누가 있어요?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윤재 얘기해보세요. 목적을 나타내는 준동사가 누가 있어? 준동사 안 배우고 왔어요? 문법 다시 처음부터 할까? 1과부터. accomplish? accomplish가 준동사야? 준동사를 몰라? 지금 목적을 나타내는 준동사가 누가 있어요? 동명사. 동명사? 동명사는 명사지. 그래, 좋은 시도였어. 투부정사밖에 없어. 왜냐하면 동명사는 명사고 분사는 형용사라 그랬잖아. 그럼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인 친구는 투부정사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어? 물론 분사 구문을 통해서 일부 나타낼 수 있겠지만 그냥 투부정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성취하다라는 말 나와 있으면 to 위대한 것들, great things. 일단 이렇게 1차 잡아주시고 우리는 행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꿈도 꿔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라고 하면 상관적 수사 뭐뭐 있습니까? 네? 네, not only, but also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타겟, 나도니의 버들소 뒤에 타겟으로 잡아야 될 그러니까 품사랑 문장 성분 판단해 볼 거야. 지금 우리는 행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꿈도 꿔야 한다. 지금 우리말로, 우리말상 뭐가 지금 경멸되고 있어요? 뭐를 나열해놨어, 어떤 품사를. 동사를 나열했어. 행동하다랑 꿈도 꾸다라는 동사를 나열했어. 그러면은
주어 동사 적어주시고 거기에다가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와 같이 들어있고 must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we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must 행동하다 어떤 동사로 가져왔냐면 act로 가져올 거야. 이렇게 먼저 타겟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관접속사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관접속사 넣어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 문제를 풀 때뿐만 아니라 너희들 그 수행평가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그냥 영장 넣어주시면 돼. 내가 지금 말하고자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나란히 놓고자 하는 친구들의 품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뒤 모양 똑같이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만약에 전치사 부였다 뒤에도 전치사부로 격려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내가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주어 먼저 판단해 봐. 주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어예요? 내가부터 거슨. 그렇지. 내가부터 거슨까지가 주어였다. 주어인데 딱 보니까 주어로 이루어진 저 친구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주어절 속에 주어 있어 없어? 주어가 있어. 그러면은 문장으로 가져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아까 위대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이걸 생각해봐. 그때에는 주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걔는 준동사 처리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주어 있으면은 명사절 처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쌤이 지나가는 말로 한번 얘기했었지만 만물대설이야. 만물대절이야. 만물. 거기서 줄이면 그냥 투부정사 된다라는 거예요. 주어랑 시제 빼면 투부정사가 된다. 그럼 나중에 업법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은 사실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녀와 사랑에. 이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되고 사실이다, 이다, 아니다는 이렇게 주목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이시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은 가주어, 진주어를 사용하라 라는 것들 바로 판단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주어를 먼저 영장을 먼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내가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Then I was in love with her 라고 먼저 주어절 먼저 영작해 주시고 앞에 is 있기 때문에 옆에 가주어 진주어 처리해 주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지? 자, 5번 같이 가볼게요. 문제는 내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할지 말지 이끌어줄 수 있는 접속사 누구 있었어요? 웨더가 있었다. 그럼 웨더를 사용해서 영작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웨더 할지 말지 뭐뭐인지 아닌지 웨더를 사용해서 영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자 웨더 쌤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웨더가 뭐뭐 할지 말지랑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웨더 이프 그 품사까지도 명확한 해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어. 웨더가 지금 뭐가 인지하는지는 그럼 쌤이 먼저 명사절이라고 정해놓을게. 그 웨더는 다른 품사로 어떤 문장을 이끌 수 있죠? 부사로 이끌어질 것인데 해석은 어떻게 될 거야? 이든지 아니든지. 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라고 해서 다른 문장이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한번 써볼게요. 다시 자 부사절로 웨더 이프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문장이 두 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장이 두 개일 수밖에 없고 너네가 중3 때 내신에도 포함되는 겁니다. 웨더의 해석, 부사절 웨더랑 명사절 웨더 어떻게 해석하나요? 문장이 두 개일 수밖에 없어. 왜? 명사절로 가져오면 주목부밖에 못하니까 동사랑 결합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문장 하나야, 두 개야? 문장 하나야, 두 개야? 이거 두 개야? 두 개를 합친 하나야. 그렇지. 두 개를 합친 하나지. 아, 좋아요. 접속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거니까. 아, 한 문장 처리하시면은 명사절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문장이 하나밖에 없어서요. 컴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절 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내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은 주어 먼저 설정하시면 문제는 이렇게 주어 해주시면 되겠고, 이다는 웬만해서 잘 모르겠으면 일단 비동사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비동사로 먼저 설정해주세요. 뭐 할지 이다가 모두 보호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 보호절이 될 건데 내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어야 할지 말지 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목적어가 어떤 걸로 설정되어 있지? 목적어가 목적어 뭐예요? 기회. 기회. 얘는? 간접 목적어. 좋아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하셔도 되고, 아니면 give 다음에 to 플러스 전치사 하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하셔도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whether절로 먼저 가져가보자. whether. 내가 그에게 준다라는 거야. 그에게 준다. 주어야 할지. 여기도 must가 들어가 있는데 should로 주어졌어요. I should. 기 give him a chance.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지. Give him another chance. 이렇게 가져가시고 할지 말지니까 or not까지 넣어주시면 되겠고, 혹은 여기에는 삼형식 처리하신 사람들도 맞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혹시 나 삼형식으로 썼다 있어요? 나 그냥 give him another chance 했어? 잘했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와주시면 앞에 문제는 이다, problem 이지만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the question is, problem is, problem도 맞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알겠죠? 다 패스천이라고 썼어? 응, 패스천이 나와 있어서. 너 프로그램이라고 썼어? 맞다고 쳐주세요. 자, 너는 누가 우리의 세대의 최고의 음악가라고 생각하니인데, 일단은 지금 저번에 주의해야 할 음운사 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고, 그럼 낚시용 문제다라고 보시면 연이 낚인 거야? 좀 낚시용 문제였어요. 자, 보시면 너는 누가 우리의 세대의 최고의 음악가라고 생각하니? 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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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거 보시면 그냥 후 뭐니 그거 의문사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세대 최고의 음악가인가? 라는 것이고, 너는 생각하니? 그리고 의문사 옆에 들어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문문으로 먼저 잡아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 긴 절부터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이다. 아까 웨더절도 먼저 했고 밑에도 아까 그랬듯이 얘도 그러면 의문사절 먼저 만들어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미 의문문은 얘가 직접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직접 의문문이에요, 간접 의문문이에요? 여기 직접 의문문 써야 돼, 간접 의문문 써야 돼? 직접.
여기 직접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는 간접 문 이렇게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자, 여기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요. 이렇게 묶어놨으면 속에 지금 물음표가 없다. 얘는 간접 의문문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간접 의문문이 이끌고 있는 절은 품사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간접 의문문이 이끌고 있는 절은 어떤 품사라고 했어? 어떤 품사라고 했지? 명사라고 했잖아, 명사. 다시 메모하세요. 간접 의문문 명사절. 얘 라이벌인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 이렇게 구분하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누가 우리 세대의 최고의 음악가인가 라는 것을 음악가인지 요거를 먼저 염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 누가 우리 세대의 최고 음악가인가인데 우리 세대의 최고의 음악가가 누구인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후 best musician of our generation 이제까지 간접 문문문으로 먼저 영작을 해줄 것이다. 오케이? 간접 문문으로 영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생각하냐 Do you think을 넣어줄 것인데 쌤이 지난 시간에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은 think이라든지 believe라든지 이런 추상동사들일 경우에는 의문사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think라든지 believe라든지 know라든지 이런 친구들 이런 추상적인 동사들이 사용이 될 때에는 이렇게 간접 의문문 그냥 목적절로 가져오라 그랬나? 아니지. 이 think라는 동사에서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만 앞으로 빼면 Who do you think the best musician of our generation is?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말. 이해됐습니까? 지성이 맞았어? 응? 응. 델리가 왜 적혀 있어요? 아니 뒤에다 쓰느라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비록 시험 결과들이 너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더라도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러분 누구를 주절로 판단하실 거예요? 네, 얘가 주절이야. 그럼 얘는 종속절이고 종속절은 품사가 부사라고 얘기했었어요. 부사절 이끌 수 있는 비록이라는 친구 같이 가져오시면 되고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다.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 주절 먼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아니다, 전부가 이렇게 먼저 가져와 주신 다음에 부사절을 영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다. They are not everything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양보부사절 같이 먼저 영작해 주시면 된다는 건데 비록 얘는 접속사가 될 것이고 시험 결과들이 너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중요하더라도 너의 미래를 위해 얘는 다시 부사처리가 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비록을 가져올 수 있는 접속사 먼저 가져와 주시고요. 시험 결과 exam result로 가져올 것이야. 중요하다라고 가져올 건데 중요하다. 자, 쌤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지금 가져온 이유는 중요하다라는 동사 매러 말고는 딱히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important 사용해서 그냥 써주시면 된다는 거. 형용사를 그냥 쓰자. 모르겠으면 알겠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 are important 써주시고 너의 미래를 위해
그냥 for your future 알고 있는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컷만 찍어주시면 주절 먼저 영작하고 양보절 영작하는 방식으로 봐주시면 된다. 알겠죠? 자, 8번까지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멈춰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기회를 놓친다. 자, 여기도 주절 누구로 설정할 겁니까? 주절 누구요? 네. 얘가 주절이면 얘가 종속절이다. 부사 처리 먼저 해주시면 돼야겠지?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회를 놓친다. 자,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영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인데 빈도부사 위치 혹시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빈도부사 자, 우리는 놓친다라고 일반 동사 나왔어요. 그러면 빈도부사 어디로 써야 돼요? 일반 동사 앞에 쓸 거야. 기회라는 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주절 먼저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주절 먼저 설정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 멈춰있는 동안이래. 우리가 멈춰있다 동안은 접속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 멈춰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멈추다 stop이란 친구는 뒤에 있는 준동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친구. 스탑은 뭐만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스탑은 동명사만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투부정사는 단순히 부사용법으로 가져왔어. 그래서 스탑은 동명사만 목적어 된다. 알겠어요? 스탑 다음에 있는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니고 부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멈춰있는 동안 생각하기 위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 멈춰있는 동안 Why we stop to think 라고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 라고 할 땐 ing를 가져와야 되고 다시 stop의 목적은 ing 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의미가 달라진 것 두 개를 암기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목적어일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절대로 투부정사와 스탑 다음에 목적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오늘 리뷰 완료했습니다. 문제 그닥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쌤이 그 몇 가지 디테일 감안해가지고 오늘도 채점 진행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빠르게 통하는 연몰법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와서 책이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학원 방학 끝나면 새 책 사야 되겠네. 오늘 학원 방학은 언제인지 알고 있어? 28일. 네. 8월부터 8월 2일까지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여기 나왔었어. 주의해야 할 가정법. 주의해야 할 가정법. 자, 쌤도 이거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지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가정법이래, 이 책은. 자, I suggest that you take an umbrella with you로 시작하는 요 구문인데요. 이게 약 5년 전 그때까지는 진짜 빈출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시험이었는데 일단 무엇을 말하고 싶냐라고 하면은 이제 당위의 동사 해야 한다라는 말을 이미 동사가 가지고 있을 때
알아서 생략을 하더라 라는 말이에요. 자, 뭐냐면 대절의 가정법 현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라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메모해 볼게요. 당위. 이놈의 당위 때문에 계속 힘든 거야. 당위, 동사 및 형용사. 에 대한 설명이다. 당위, 동사 및 형용사. 당위는 마땅히 해야 할 일. 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 당위 동사랑 형용사가 있을 때, 당위는 형용사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대절이 왔을 때, 여기에 should 생략에 대한 구문에 대해서 이 7번은 설명하고 싶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귀가 닳도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혹시 처음 들어본 나 있어요? 이 구문 suggest 다음에 should 생략됐다. 본 적 없어? 그럼 지금부터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당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동사 다음에 목적절을 가지고 오든 형용사 다음에 뭐 부사절이든 가주어절이든 간에 그 절들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should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많이 쓰다 보니까 should를 생략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I suggest that you take an umbrella with you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제안해요 라고 하면서 네가 우산을 가져가야 한다고 제안해요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쪽에 should가 옛날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어? should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이게 문법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문법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현재 시제니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데 과거 시제 나올 때 문제가 생겨. 이거 OX로 한번 물어볼게요. 한결, 너 뭐 그럴래? 우유. 응? 우유. 아, 우. 왜? 여기 should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야. 여기 should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should가 그냥 생략이 된 채로 우리 시험에는 take slash, took slash 이렇게 시제를 물어본다거나 혹은 이 대절의 주어에 맞는 수일치를 물어보는 게 문제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달 외우게 돼. 아, suggest, recommend 이런 친구들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대절에 무조건 should가 있으므로 동사 원형을 써야겠다라고 5년 전까지는 그렇게 시험이 냈었고 지금은 이제 학원에서 이걸 너무 많이 알려줘가지고 이제 반대로 내고 있어요. 무조건 동사원형 고른 애들 걸리려고 이제 저 suggest나 recommend의 의미를 다르게 쓴다라는 건데 한 번에 메모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당위동사. 이거 옆에랑 똑같은 거야. 당위동사 다음에 된 나오면은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구문인데 주의해야 될 점은 주의 당위동사의 실제 의미를 판단해야 된다. 별. 당위동사의 실제 의미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 혹시 펜이 부셔졌나요? 당위동사의 실제 의미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에 예문으로 쌤이 보여줄 겁니다. 자, suggest가 나왔으니까 I suggest that you should take an umbrella with you 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The letters on the rock suggest that people live or lived on mammoths in the pas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윤재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리브?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희? 뭐인 것 같아요? 레터가 편지 아니에요? 글자, 글자. 편지를 해석하고 싶어? 아니요. 자, 그럼 쌤이 일단 해석해볼게. 어, 돌 위에 있는 글자들은 어, 사람들이 과거에 매머드를 먹으며 살았다 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 슈드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는 시제를 맞춰준다라는 거야. 시제나 수일치를. 그래서 이 당위동사의 실제 의미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네가 해야 된다라고 내가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동사 기준으로 얘기할게. 네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야. 네가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이야. 명령하기 때문이야. 요구하기 때문이야. 추천하기 때문이야. 뒤에 뭐뭐 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대절에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건데 얘는 단순히 뭐야? 이 suggest라는 말은 여기서 단순히 show라는 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의미가 해야 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는 동사 원형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 5년 전까지는 얘를 가지고 시험 내고 있었는데 이제 너네 고1쯤까지는 할 것 같아. 이제 역으로 요걸 문제로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알겠어? 그래서 어, 저 동사들 다음에 무조건 should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번은 꼭 해석해 주셔야 된다.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메모. 한 번은 꼭 해석하자. 한 번은 꼭 해석해 보자. 그 돌 위에 있는 글자들을 우리 옛날 사람들 보고 매머드 잡아먹으라고 알아서 써줘서 우리한테 지시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어. 그래서 should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 물론 여기서 문제를 어, 풀기 위해서는 이 should라는 것이 이제 가정법이었다라는 말이지만 어, 가정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히 두 가지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 임포턴트도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 아까 쌤이 뭐라고 했냐면 당위 동사의 실제 의미에 따라서 판단하라 라고 했다면은 여기서도 이 임포턴트라는 친구 혹은 크루셜이라든지 이센셜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만약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을 얘기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가지는 should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석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알겠어요? 어. 무조건 공식처럼 뭐 이를테면 가정법 과거의 비동사는 원로 통일한다 그런 공식이 여기 없어. 얘네들은 그 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보여주고 있는지 추천하고 있는지 그 정도 판단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해됐음? 기억할 수 있겠어요?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 자, if의 생략.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쌤, 이거 설명해 줬는데.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죠? 어디서 한번 쌤이 말해 줬는데. 무슨 가정법? if 생략, if it one half or enough 했잖아. without 가정법 할 때. 어, 거기 내용이에요. 기억났어? 어,
이거는 그냥 with, if의 생략에서 본 것처럼 자, without 가정법이 if it were not for, were not for, but for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were not for를 말하면서 쌤이 if 생략할 때 도치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적어보자. if 생략 후 도치라고 추가 설명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에서 if 절에 동사가 were, had, should인 경우를 제외하고 if를 생략하면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었는데 난 어떻게 이걸 가정법인 줄 아나요? 뒤에 있는 조동사로 판단하라. 뒤에 있는 조동사로 판단하라. 알겠어? 그래서 꼭 if 절이 없어도 조동사, 아니 가정법이 된다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were the theme park free, we would go every day. 놀이공원이 공짜면 우리는 매일 갈 텐데 라고 하면서 이것도 if 절 살려서 우리 생각해보는 연습 해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냥 if 절 생략되면 주어동사 자리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맞지? 그럼 여기서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것 같아? 놀이공원이 공짜라면 주어 뭐요? 주어가 월이요? 누군데? 주어. 네, 놀이공원. The theme park. 주어. 주어. 동사라니까. 자, 그러면 얘는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지. If the theme park were free. 원형 잡아주시고 문장 바꾸는 공부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if 절이 생략이 됐더니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더라.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were I you? 문장을 왜 이렇게 썼나 생각하지 마시고 if 절이 생략했구나. 왜? 뒤에 조동사가 저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if I were you로 바꿀 수 있다. Were he rich라고 했던 것도 if he were rich로 바꾸고 head PP도 똑같이 과거형 표현을 할 때 그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if 절 생략하면 주어랑 헤드랑 바꿀 수 있다 라는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음? 됐음? 이한결 이해됐음? 서 이해됐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달려왔죠. 조금 휴식하시고 다음 문제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념 퀵책이랑 여기는 그냥 옆에 나온 대로 풀면 되다 보니까 따로 풀어보진 않을 거고,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쭉 레벨 테스트까지 숙제 나가겠습니다. 143쪽부터 150. 자, 이제는 우리 마지막 단원이야. 일치 화법 강조 조치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치 화법 강조 조치. 수의 일치는 무엇인가? 화법은 무엇인가? 강조 그리고 도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 배워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수의 일치 부터 뭐 시제 일치, 일치, 일치는 동사의 특성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물론 명사나 대명사의 수일치도 있겠습니다만, 동사의 특징 여기다가 더하면 태도 일치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수와 시제 일치를 본다. 왜냐하면 어법 문제에서 동사 문제를 하면 수, 시제, 태밖에 안 물어보기 때문. 자, 그 다음으로 화법을 같이 보실 건데요. 화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따옴표를 가져온 말을 직접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간접적으로 그냥 일반 평서문으로 가져올 것인가 라는 것인데, 이 화법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라든지 동사 그리고 그것의 시제와 수 모두 일치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화법 이전에 일치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 강조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 판단하는 게 이번 단원의 목적이고, 마지막으로 도치구문. 자, 주어 동사 바뀌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보시면 이 책이 끝이 날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좀 간단한 일치 먼저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보시고. 자, 한 장 넘겨보시고. 자, 수의 일치다라는 건데, 이제 수일치가 일부 예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일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복수면 복수동사, 단수면 단수복사, 단수 동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수일치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 일단 좀 메모해 보자. 기존의 수일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수 있었던 것은 셀 수 있냐 없냐, 요거를 통해서 수일치를 판단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의 이 단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의 예외적인 것들 혹은 특수한 것들에 대해서 수일치를 얘기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제와 수일치 같이 볼 건데, 수의 일치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 Every student is wearing a school uniform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있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모두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단수 수일치다 라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중학교 내신 기준으로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일부 친구들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만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every나 each가 포함된 주어는 단수 수일치하고 있다. 해주의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는데, 이 every와 each는 왜 그러하냐 하면, 한 덩어리를 단수 취급하는 영어의 특성에서 오는 겁니다. 한 덩어리를 단수 취급하는 영어의 특성에서 오더라. 이를테면 이거 셀 수 있는 명사야, 셀 수 없는 명사야?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우리 가구들 셀 수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근데 왜 얘네 못 셀? 하나의 집단, 하나의 덩어리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어도 똑같이 에브리나 이치 같은 친구들도 하나의 집단의 형태를 띠고 있다 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동사 기준 수일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 기준 수일치. 오케이? 이런 질문이 있어. 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요? Everyone has their own accent. 모두는 자기만의 말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 그러면은 우리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좀 우리식 영어 콩글리시라고 좀 비하하잖아요. 근데 이조차도 그냥 우리의 영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문장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주면 될 것은 이 대여에 놀랄 게 아니고 해주로 수일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때때로 대명사는 이 집단을 이렇게 복수 취급을 하기도 하더라 라는 차이. 알겠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동사밖에 없다. 왜? 동사만 문제로 낼 거니까. 알겠어요? 동사만 문제로 낼 것이다. 자, 그러면 every each는 모두 us. 단수 취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과목명, 국가명, 병명. 자, s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그냥 그 자체로 명사예요. 그리고 과목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어떤 집단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어떤 그 이제 개체, 따로따로의 개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얘도 단수 취급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AMB인데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AMB 이것도 한번 메모 한번 쳐보도록 할게. Try and error is one way of learning 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어려워할 만한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여기 적어보세요. 준동사도 포함될 것이다. 준동사 포함해서 이 end로 연결될 친구가 하나로 보인다면 그냥 단수 취급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저번에도 이 예문 썼던 것 같아. 자, 이렇게 이런 예문이 있다라고 쳤을 때 여러분은 뭐를 선택을 하겠는가? 공부하기와 받아 적기는 중요하다. 어때요? 지승이 뭐 고를래? 안 고를래. 왜? 다른 의견 있어요? 윤재 뭐 고를래? 이지요. 한결 뭐 고를 거야? 이수요. 정답은 둘 다. 자, 왜냐하면 자, 그 지승이랑 한결이랑 윤재는 이거를 한 동작 취급하신 거예요. 알겠어? 이게 한 동작이야. 이게 하나의 개념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단수 취급이다. 라는 거야. 왜? 한 덩어리니까. 그런데, 나는 공부하는 거랑 받아 적기랑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 R을 쓰시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단수 취급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하나의 개념, 하나의 동작, 하나의 모식이 왜? 한 덩어리 취급을 하면 그냥 단수 취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도 된다.
알겠어. 이거 그냥 뭉뚱그려서 한 덩어리 취급, 한 덩어리 취급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온 예시 한번 보세요. Korean rice, time and tide, bread and butter 이런 식으로 딱 그냥 하나로 딱 붙어있는 하나의 개념이라면 그냥 단수 취급해도 되더라라는 점이고, 다만 이것은 해석, 그러니까 이제 그 읽는 사람의 의견에 따른 해석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에브리치 빼고는 요거 가지고 이제 딱히 수일치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제 배우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가끔 영작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 그래서 영작을 해가지고 수일치가 안 맞았어. 쌤이 부르겠지. 너 왜 이걸로 썼니? 이건 하나의 동작이거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시간, 거리, 금액, 무게, 단위. 이 친구들도 그냥 일단은 한 덩어리로 취급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Two weeks is enough to finish the work 라고 하는 점. Two weeks, S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취급을 하고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복수 취급하는 주어. 항상 복수로 쓰이는 명사. 이건 우리 배웠던 거예요. 팬츠는 두 짝이니까 무조건 복수 취급을 하고 있다. 두 개념을 나타내는 것. 자, both A and B. 얘는 지난 시간에도 무조건 복수 취급을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든 두 개의 개념을 나타내든 그 해석의 문제다. 알겠지? 근데 웬만해서는 A and B라고 하면 복수 취급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두 개의 개념이거든. 근데 이것처럼 한 개념 취급하고 싶어요 하면 그때 단수 취급도 되더라 정도로 이해하라고 쌤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 윤재 이해된 거 맞아요? 시연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별표 쳐보세요. 더 플러스 형용사. 자,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그 형용사에 관한 관련된 모든 사람과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플러스 형용사가 사람들일 경우에 한정으로 복수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라고 하는데, rich, the rich라고 하면 부자인 사람들, the poor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밑에 한번 보도록 하세요. 밑에 자, number of the number of인데 자, 이거 복수명사, 복수명사 이렇게 함께하지 마시고 number of 그냥 많은 형용사. 그래서 of 뒤에다가 수일치, of 뒤에다가 수일치한다. number of는 셀 수 있는 명사에 쓰기 때문에 복수명사, 복수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형용사 취급하시면 뒤에다가 수일치할 수 있다라는 점. 자, 그 number of 같은 경우에는 이 넘버가 의미가 있어요. 얘는 이제 더 넘버가 명사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일치를 해야 된다. 더 넘버가 의미가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더 넘버에 수일치 하셔야 된다라는 말. 그래서 서술형 빈출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객관식 어법에서도 많이 내고, 문맥상 남을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요런 문제에서도 많이 내요. 그래서, 어넘버로는 많은, 더넘버로는 뭐뭐의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라는 의미 단위가 있어서 더 넘버에 수일치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also most has none, the rest of 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쌤 저번에 얘기했었어요. 메모하세요. 수량, 부분, 퍼센트 분수, 오브 뒤에다가 수일치한다. 수량 부분, 퍼센트 분수는 모두 오브 뒤에다가 수일치할 것이다. 자, 오는 이제
자, all of라고 했을 때에도 all도 그냥 수량 표현이기 때문에 자, some, most, half, none 이거 모두 다 부분 표현이에요. 그래서 of 뒤에다 설치할 것이다. The rest of 뒤에 명사는 뒤에 명사의 수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a number of처럼 그냥 다 형용사 취급이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다 형용사 취급이다. 그래서 요거 수일치 지금 아니고는 잘 다룰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냥 저렇게 통일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수량, 부분, 퍼센트, 분수 표현은 of 뒤에다 수일치한다. of 뒤에 수일치하는 이유는 형용사기 때문이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시제일치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제일치, I think that the movie was not good.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종목절의 시제를 주제에 실치, 시제에 일치시키는 것을 시제의 일치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주절과 종속절 시제가 다를 수 있다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다를 수 있다. 다룰 필요가 없는데 한 번씩 읽어볼게요. 종속자는 현재, 과거, 미래 시제 가능. 뭔 소리요? 그냥 내 마음대로 시제 써도 된다라는 말이야. 그 다음에 주절이 과거 시제일 경우 종속자는 과거나 과거 완료 가능. 왜냐면은 과거 시제 기준으로 가져올 만한 것은 과거 시제뿐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절이 현재 시제에서 과거 시제로 바뀌면 종속절은 원래 시제에서 한 단계 이전 시제로 바뀐다인데 요거는 별표 칠 사람은 별표 쳐주고 얘는 언제 필요한 거냐면 영작할 때 필요하다. 그 순서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어. 시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현재 시제에서 영작해놓고 시제 앞당기면 된다라는 말. 알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것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우리가 배웠던 시제 감각을 통해서 글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 기준으로 저 시제가 맞았냐 틀렸느냐 딱히 묻지 않습니다. 아니면 저 시제가 맞았는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는 부사 표현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되게 어려워 보이네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도 가능하구나 라고 이 책이 그냥 말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보다는 수일치 기억해 주시면 된다. 알겠죠? 수일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제일치의 현재 습관이나 사실 진리 경험 등은 현재 시제로 쓴다 이거 언제? 중1때 배운 겁니다. 중1때 늘 일어나는 것들 언제나 일어나는 사실 습관 이런 것들은 현재 시제를 쓸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 과거 시제를 쓴다. 굳이 읽을 필요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수의 일치에서 포인트 1번만 지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1번만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다.
The Philippines have has two official languages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쌤 고딩 때 한번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필리핀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 개의 섬이 있어서 일단 S가 붙어서 나온 이름인데 아까 국가 한 덩어리 취급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단수 해제에서 위치할 것이다. 그다음에 the young, the plus 형용사는 대표하는 사람들을 나타낸다. 그래서 복수 취급할 것이다. 자, 3번 number of는 뒤에다 수일치할 것이다. children은 child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 쓸 것이다. 자, all of the money라고 했는데 all of도 형용사 취급이다. money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수 취급하시면 된다라는 점.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숙제는 다음 시간에 낼게요. 이쪽에는 조금만 하면 먼저 150쪽까지 하겠어. 자, 평서문의 간접합법. 평서문의 간접합법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 알아둬야 될 것은 평서문에서 직접합법이라고 하는 말은 직접합법은 요 따옴표를 써가지고 문장을 가져오는 행위이다. 따옴표를 써서 문장을 가져오는 행위고 간접합법은 간접합법은 종속적 속사 취급하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따옴표를 가져와서 걔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말로 보면은 뭐 이를테면 채연이가 단어가 쉽다 라고 얘기했다. 쌤 직접합법 썼을까 간접합법 썼을까? 응? 그럼 다시 채연이는 나에게 와서 단어가 쉽다 라고 얘기했다. 간접합법. 채연이는 나에게 와서 단어가 쉬워요 라고 얘기했다. 그럼 직접합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간접합법, 직접합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여기서 이렇게 쭉 나와 있긴 한데요. 일단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별표 한번 쳐주시고 별표 한번 읽어봐 주시고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은 첫 번째 1번 자, 종속절을 이끌어줄 접속사 판단할 겁니다. 종속절을 이끌어줄 접속사 판단할 것이다. 그럼 그 접속사에는 대표적인 것이 명사절을 이끌어줄 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where가 있는데 이건 언제 쓰냐면 의문사 없는 의문문 그 다음으로 미문사 등이 이 간접합법을 이끌어 줄 것이다. 종속절을 이끌어 줄 접속사 판단 그렇게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외더 의문사는 의문문에서도 통하는 거예요. 의문문 이거 한 번에 그 평상 의문문 같이 얘기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봐주시고 두 번째 우리가 많이 틀리거든요. 여기서 그럼 주어 판단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는 밥을 먹고 싶어 라고 말했다 라고 한다면 쌤이 직접 합법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 자신은 밥을 먹고 싶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주어가 나라는 I에서 3인칭으로 바뀌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말하는 자,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 화자와 그 대사를 가져오고 싶은 그 종속절의 주어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주어 판단에서 수일치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하는 순간이 언제 일어났는지 시제까지 판단해 주셔야 돼요. 시제까지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대명사까지 처리해 주시면 된다. 대명사까지 처리해 주시면 된다. 자, 거의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속절을 이끌어줄 접속사 판단은 무엇인가? 주어 판단, 시제 판단, 대명사 일치 해주시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일단 알고 있는 선에서 해결이 가능해질 겁니다. 여기서 보면 They said to her. 그들은 그녀에게 말했다. Our English teacher quizzed us yesterday. 우리의 영어 선생님이 우리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They told her.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Their English teacher had quizzed. 시제까지 그리고 대명사까지 quizzed them. The day before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부사고까지 바뀌고 있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된다.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 내신 때 진짜 많이 틀려. 여기는 꼭 연습해 주세요. 알겠어? 내신 때 진짜 많이 틀려. 왜냐? 객관식으로 내기 때문인데, 객관식으로 냈을 때. 다음 중 어법상 틀리지 않, 틀린 것은 그냥 읽으면 맞는 것 같은데, 답지 보면 실수였어. 이 디테일 하나가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절대 실수하지 말라는 말 하면서 오늘 어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숙제 검사하고 나머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재영이도 데일리 보내주세요. 아이고. 중간에 뭐야, 배터리 부족이 때문에.